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 드리면서 예, 수익 인증해 주신 분들 수익 소개부터 하고 갈게요. 케어랩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시장이 단발적으로 충격이 탁 줬다가 올라갔다 줬다 올라갔다 이거 계속 반복하니까 혹시 몰라서 그래도 현금 보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절반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것도 케어했습니다. 이건 이제 매수고 매수한 종목은 가려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케어했습니다. 예, 수익금이 크진 않아요. 예, 아직 매집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현대바이오 이건 수익금이 꽤 큽니다. 수익금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수익률도 크고요. 테이콘 RF제약, KG모빌리언스, 비츠로테크, 삼천리 자전거까지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특히 뭐 이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오토차트에 뜬 걸 보고 매매를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기 관리자 강제매도 이렇게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매수와 매도를 본사에서 직접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자동매매 언제든지 오픈 채팅으로 문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음 주에는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 파악하는 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일정 시간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고요. 6월 21일부터 한번 본다면 일단 6월 21일 날은 자, 뉴욕시가 이제 2단계 경제 재개를 예정입니다. 예, 6월 21일 월요일 날. 일요일은 사실 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요. 예, 넘어가고 뭐 요 정도는 일요일 날 거 한번 볼 만한 것 같아요. 보시면 일요일 날 여러분 뭐 한남 그 완전 서울의 노른자 땅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재개발 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재개발 조합이 요때 또 이제 진행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관련 지금 좀 안 좋죠. 건축 경기가 안 좋은데 아마 이거를 정부가 좀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 지하 6층부터 지상 22층 197개 동이래. 와, 여긴 정말 부럽네요. 여기 사시는 분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자, 다시 이제 뉴욕시 월요일 날 경제 재개 일로 넘어와서 보시면 경제 재개 돌입할 예정. 야외 식사나 일부 매장 내 쇼핑, 미용실 이발소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22일 날 미국 암학회, 예, 미국 암학회 여기 이제 또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신약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그런 제약사들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개최될 것이라고 하니까 예, 이 부분은 뭐. 자, 그리고 그 지금 방산주가 엄청 많이 움직이고 있죠. 특히 뭐 빅텍이야 뭐 몇 번 상한가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과 러시아가 핵 군축 여거 협정 논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6월 20일 월요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도 월요일 날 보면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얘네가 하는 게 보면 애플 WWDC 세계 개발자 대회라고 합니다. 이거를 또 개최한다고 하니까 애플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코스피 뭐 다 합친 거 넘는다며. 삼성 코스피에 뭐 3-4배 된다고 하니까 뭐 엄청나죠. 여기 뭐 개발자 협의 뭐 크죠 상당히. 자, 그리고 전기차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배터리 관련해서 정의성과 구강모 여기 이제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 그리고 구강모 LG 대표가 만나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협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LG화학 쪽 해가지고 쭉쭉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근데 LG화학은 좀 무거운 종목이죠. 제가 얼마 전에 에코프로 BM 분석 드렸거든요. 예, 그래도 전기차 배터리니까 아마 좀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날 22일날 관광 통계를 또 낸다고 합니다. 관광이 국내 쪽에 몰렸는지 해외에 몰렸는지 요거 조금 이렇게 볼만한 것 같아요. 경제 지금 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제이웨이가 거래 재개입니다. 제이웨이 요거 이제 지금
주권 매매 거래 재개 가처분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재개되고요. 유상증자 이제 A루트 한일증권 얘네들은 유상증자가 추가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파이브라더스 코리아도 엔터 관련 주죠. 그리고 뭐 이렇게 많아? 추가 상장된 게 엄청 많네. 너무 많은데 추가 상장. 자 이거 그래도 한번 제가 이렇게 딱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세요. 아시겠죠? 예, 뭐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부터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판단. 예, 그냥 지금 빼자. 예, 거래재개 이 정도만 놓고 이거 추가 상장은 빼겠습니다. 예, 어차피 뭐 이거는 그 바로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거라고 판단되지는 않아서 이거는 이제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드디어 6월 23일 화요일날 SK바이오팜 공모천약이 진행됩니다. 이거 노리고 있는 사람 많죠? 노리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모 일정은 코스피로 들어오고요. 야 바이오 관련주인데 코스피로 들어오네. 그리고 주관사 여기 나와있고 신약개발 업체입니다. SK 계열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당연히 예, 그 좀 높지 않을까 경쟁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추가 상장들 쭉 있고 보호예수 해제 정도만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미국 5월 신규 주택매매 옛날 이제 모기지론이 뭐 이런 거에서 좀 터진 거 아니야. 주택을 많이 산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조금 괜찮다는 얘기니까 경제 회복을 나타내는 그런 좀 중요한 지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24일 날 드디어 이제 공모청약 뭐야 아 이틀 동안 하네. 이거 그 공모청약을 23일하고 24일하고 이틀 동안 하는 것 같습니다. 23일 24일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화요일에서 수요일 이틀 동안 하고요. 자 그리고 보호예수 해제들은 제가 넣어 놓겠습니다. 또 이제 요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예 보면 메탈라이프하고 휴린로봇이 보호예수 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얼마 전에 분석을 드렸던 종목이죠. 메디톡스가 세계 제품 취소 예정입니다. 6월 25일이에요 예 그냥 뭐 이거는 이미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취소되기로. 근데 얘네가 뭐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먹힐까?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하락이 멈췄다는 것에 조금 의유를 두고 있어요. 젠베스 지오도 보호예수 해제고요. 그리고 미국 1분기 GDP, 예, 경제성장 GDP 이때 확정치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발표를 하게 돼요. 선물옵션 하시는 분도 있나? 예, 그때 이제 이 선물옵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조금 중요하게 보시겠죠. 선물옵션. 왜냐면 지수가 이거 발표를 기점으로 막 급등나 그래. 그러니까 이제 조금 중요한 거고요. TA항공 이제 얘네들은 약간 국내 쪽에 신규 취향을 지금 하고 있네요. 부산에서 양양 어디야? 난 양양공항 한 번도 안 가봤어. 이거 이용한 사람이 있나 싶어요. 예, 이용한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우리 또 블랙핑크 YG죠. 예, YG 블랙핑크가 또 컴백 예정입니다. YG가 3대 기획사에서 지금 이제 좀 빠진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자 그리고 여기 보호예수 해제에 PPI가 있고요. 그리고 경남 얘네가 감자를 해요. 경남제약 헬스케어. 그래서 거래 정지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요. 갑자기 또 아 이거 왜 멈췄어 이러시면 안 돼요. 거래 정지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자 때문에. 그리고 보호예수 해제되는 종목들이 좀 있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도 하나 있네요. 뭐냐? 바로 흥아해운입니다. 흥아해운. 흥아해운이 또 보호예수 해제가 있습니다. 흥아해운은 이제 대표적인 원유 관련주죠. 원유가 오르면 뭐 뜨고 뭐 이런 그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빠진 게 IL 사이언스 넣어놨구나. 자, 이 정도 돼서 보호예수 해제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다음주는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중요한 것이 미국 GDP랑 목요일날 메디톡스도 조금 제가 생각하기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얘네로 인해서
또 수혜받는 휴젤이나 이런 보톡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급등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SK 바이오팜 요 정도, 그리고 전기차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암학회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 주요한 이슈들을 제가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거 카페에 제가 올려놔요. 카페에 올려놓고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음주에 주식 투자하는데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관심 고맙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큰 행운이 따를 겁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